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내가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복된 날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를 영원 드립시다. 그리고 할렐루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올 때 믿음과 갈 때 믿음 달라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붙들고 역사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어설픈 믿음이 위대한 믿음이 되길 주를 축원합니다. 작은 믿음은 큰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일하실 만한 그런 거룩한 믿음이 여러분 안에 생성되기를 바라며 솟아나기를 바라며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제목되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손 들고 아멘. 하나님께 박수 영광 그를 그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요 어떤 사람은 쓰시고 왜 나를 안 쓰냐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 사람은 말해 쓰임받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쓴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의 믿음을 쓰는 거예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고침을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나음을 받았느니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믿음을 키우는 데 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내가 돈 버는 데는 예를 쓰는데 그렇게 예를 쓰는데 믿음을 키우는 데는 왜 이렇게 소극적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 우리가 믿음을 키우는 아주 적절한 시기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광야를 지나며 왜 하나님만이 왜 주님만이 내 소망이 되시고 내 위로가 되시고 힘이 되시는지를 우리는 믿음의 근력을 크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마귀는 그 사람을 무너뜨린 적이 없다니까요. 마귀가 언제 그 사람을 무너뜨렸습니까? 그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렸더니 그 사람이 무너진 거지. 아멘이십니까? 그 사람의 믿음이 무너지면 그 사람 통째로 무너지는 겁니다. 모래에 집을 친 사람 같다. 똑같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런 믿음으로 세운 사람은 반석에 집을 지었으니 풍파가 치고 그리고 파도가 일어도 예? 폭풍우가 몰아쳐도 든든한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든든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든든해지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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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박수 영광 기르기를 할렐루야. 오늘 반 시간쯤 고요일 때에 깊은 기도로 그날을 준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합시다. 반 시간쯤 고요일 때. 네, 이 반 시간쯤 half an hour 그냥 단어적 의미는 30분입니다. 근데 이 반 시간쯤 고요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지기 전.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지면 피 섞인 우박이 쏟아지고 불이 쏟아지는 건데 그 나팔이 불리기 전에 반 시간쯤 고요의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아마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새겨들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양식의 극인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먹고 살만 하잖아. 그래도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다 우리나라 정도 되면 에? 복지가 있고 그랬어.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의 그 8장 11절의 예언과 같이 지금은 양식이 없는 기근이 아니라 말씀이 없는 기근이다라고. 왜 그렇게 선포했을까? 주님이 기근을 보낸다는 거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 날은 엔드타임입니다. 마지막 때.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올 때가 엔드타임에 따라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수많은 주의 종들이 있고 그들은 입만 열면 설교를 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왜 주님은 마지막 때 기근을 보낸다고 그랬을까? 이 말씀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엔드타임에 대한 메시지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 조회 정도를 리서치를 해봤더니 그 뭡니까? 그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10명 중 9은 마지막 때다. 주님이 곧 오신다. 이렇게 설문에 답을 했습니다. 미국의 목사님 10명 중에 9명은 주님이 곧 오실 징조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런데 오실 징조라고 느끼는데 그런데 그분들의 입에서 엔드타임의 메시지가 안 나가는 거예요. 또 설문조사를 했더니 엔드타임에 대한 설교를 하는 목회자는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나님 말씀이 애언의 성취가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기근을 땅에 보내니까 주회종의 입에서 종말 신앙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느껴. 그냥 느끼는 거예요. 에? 아, 지금 마지막 때구나. 아, 지금 마지막 때야. 주회종들이 입에서 서로 그렇게 말해. 그런데 엔드타임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지 않아. 왜 그럴까요? 난 그게 그렇게 이상하더라고. 지금은 마지막 때가 되었다고 서로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엔드타임에 대한 얘기를 하면 말씀을 전하면 그저 이상한 목사 아니야? 이렇게 또 서로들 얘기하는. 그래서 그런 시선이 두려워서 오히려 이럴 때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런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더 많이 모이지 않겠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것은 애언이 성취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저는 뜨거운 예배를 드리고 싶다. 네. 이런 그 갈망을 가지고 있는 영혼들과 함께 불타는 설교를 불꽃처럼 전하고 싶습니다. 최고의 우리 머리에 임하는 축복이 뭘까? 우리에게 씌워진 관, 최고의 권위, 최고의 임식, 이것은 성령의 불꽃입니다. 그 불꽃의 관이 임할 때 아멘입니까? 성령의 불꽃이 예? 그 우리 머리에 임할 때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최고의 임식이라 그 말이야. 이보다 더 최고의 권위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은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스타카토 움직이는데 하나님의 불꽃을 가진 사람들을 도우려고 그 손이 바쁘게 움직인다는 것을 믿는 사람 박수를 영광. 그래, 할렐루야. 우리는 복음의 마지막 주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가을 운동회, 초등학교 가을 운동회는 온 동네 잔치였습니다. 온 동네 잔치였어요. 거기에 도시락 싸가지고, 그 다음에 오란시, 환타 이런 거 사가지고 왔어. 계란 3개 쪄가지고. 그리고 소풍 가는 기분으로 초등학교 벤치에 앉아서 이겨라 이겨라 청군 이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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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군 이겨라 예, 그 파란띠 백띠 아, 스님이 나눠준 거 그거 가지고 와서 열심히 원하는데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계주예요. 계주 바톤을 주는 계주 그죠? 근데 게임이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주자가 반바퀴를 돌아서 앞에 가는 주자를 예? 따라잡고 팍 그 프론트 라인에서 그 뭡니까 팍 달려가지고 그 파이널 그 선을 넘어갈 때 우리는 얼마나 막 심장이 벅찬 뭐 올림픽 경기도 아니요 이거는 그냥 동네 경기요. 예. 그런데 그렇게 좋았어요. 그런데 그 바통을 놓치는 안타까움. 예? 다 이겼는데 바통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바통을 놓쳐가지고 이걸 주워가지고 어느 동에 벌써 가버렸네. 요거 보통 문제가 아니야. 요거 보통 문제가 아니야. 바통을 잘 전하는 요거 운동을 이걸 말했는데 우리는 우리 선배들이 준 복음의 바통을 딱 받았어. 근데 그 바통에 뜨거움이 있는 거야. 불이 붙었어. 그 바통에 불이 붙는 거야. 우리는 불붙은 바통을 받아서 손에 쥐고 막 뛰어가는 거예요. 좀 달리기 좀 할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응? 사실은 못합니다. 아니 제가 잘할 줄 알고 저번에 우리 교회 체육대회 할 때 나한테 마지막 주자를 하라는 거예요. 그 최영종 자리면 나하고 마지막 주자가 됐네. 아니 뭐 마지막 주자가 제일 형편없는 사람이 있어요. 나도 형편없고 최 장로님도 배가 나와서 배를 못 뛰어 이렇게.
그래도 최당나님이 인간의급 되더라고. 하여튼 뭐 어디 뭐 그런 힘이 나오는지 몰라. 예. 그 나도 또 인간의급 되었지. 예. 마지막 주자니까. 하여튼 마지막 주자는 승패를 겨루니까 내 책임도 아닌데 치면 내 책임 같아. 그니 허접 뛰어난 내가 내 책임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복음의 마지막 주자가 중요한 겁니다. 복음의 마지막 주자가 예? 바통을 받았는데 그 바통이 뜨거운 불 붙는 바통이더라 그 말이요. 그거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 거침없이 나가야 되는 겁니다. 믿는 사람 하나님께 박수를 가 그래 그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we have a hot gospel. 우리는 뜨거운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I want to hell empty. 나는 지옥이 비워지기를 원하고 and heaven full. 나는 천국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나님께 박수 영광 그래 그래 할렐루야. 여러분 그 옷감을 물에 집어넣었다 빼는데 그냥 물이면 아무 소용 없는데 그 물에 옷감을 물들이는 물이면요 딱 집어넣었다 빼면 그 옷감이 그 색깔을 그대로 입고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뱁티조란 말은 그 옷감을 물 속에 넣었다 뺄 때 그것을 뱁티죠. 그 세례라는 말은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종교적 언어가 아니었어요. 종교적 언어가 아니었어요. 그냥 옷감을 물에 넣었다 빼서 물이 이렇게 네? 그 물을 옷감이 물을 빨아들여서 그 옷감의 물감을 그대로 가지고 올라오는 것. 들어갔다 올라올 때 변해서 올라오는 거죠. 이걸 뱁티조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나중에 예, 종교적인 언어가 되어버린 거예요. 세례가 돼서 물속에 집어넣었다 빼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불 가운데 집어넣었다 빼는 거를 불세례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의 불세례. 그러니까 이거를 딱 집어넣었다가 빼면 You feel like fire. 그 불에 예? 예. Smell like fire. 그 냄새와 그 느낌이 그대로 올라와야 돼. 그러니까 불이 있는 사람은 달라. 그러니까 박 목사님은 뭔가 다른 것 같아. 왜 다를까요? 수많은 목사를 만나봤지만 우리 코뿔소 목사, 박영민 목사는 뭐가 다른 것 같아. 저는 그냥 그 성능의 불꽃 가운데 확 들어갔다가 나올 때 그냥 불타는 그 모습 그대로 나와가지고 지금껏 달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르지. 제 목소리는 불이 담아있어. 제 입에서 설교하면 이 불이 나가는 거야. 여러분 귀를 향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심장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제 설교 들으면 가슴이 뜨거운 거예요. 믿는 사람 박수 내는 거야. 그래 그래 할렐루야. 제가 쓴 책을 읽으려면 화재보험 들고 읽어야 됩니다. 가슴에 불이 붙어버립니다. 제 설교를 들으려면 화재보험을 들고 들어야 되는 거야. 보험도 안 들고 당장 보험 들어요. 여기 보험 설계사 있어요? 몇 분 있는 것 같은데 이따가 그 서류 줘요 다. 한 목사님 설교 듣고 불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죽기 살기로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에 나갔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러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보험 보상을 해줘. 하늘에서. 예, 여기서 받으라고 하면 안 돼. 예, 주님이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벼락치기 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지난주에. 준비가 안 됐습니까? 벼락치기 하십시오. 목사님 저는요 돈 번이라고요 정신없이 살다가 준비가 하나도 안 됐어요. 주님 오신다니까 겁이 바짝 나는데 어떡합니까? 벼락치기 하시면 돼. 벼락치기 선생님이 좋아. 제가 선생님이거든. 예, 어떻게 벼락치기 하면 예? 우리가 좀 늦었지만 예, 완벽하게 주님의 신부가 되어 주님의 용사가 되어 용사의 무장과 신부의 단장이 함께 될 수 있는 그런 안내를 가이드를 제가 해드릴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마지막 주님의 제목이 돼요. 에? 주님의 동산의 나무가 되고 제목이 돼요. 주님 이래 그게 쓰임받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주님 예수 나의 동산 갑시다.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력하는 아침 햇살 가득 안고 살아나는 나무 같아 살아나는
나무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귀한 제목 되겠어요. 제목 되겠어요. 오 하나님 이 제목 바쳐 주의 제단 쌓으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하늘 평안 내리소서. 주님 예수 나의 동산,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마음속에 동력 하늘, 내 마음속에 동력 하늘, 아침에 쌀 가득 안고, 아침에 쌀 가득 안고, 피어나는 안개 같아, 피어나는 안개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안에서 이 생명도 맑은 영혼 되겠어요. 맑은 영혼 되겠어요. 오 하나님 이 영혼 바쳐 주의 제단 향 내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하나님께 박수 영광 그를 그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제목 되려면, 불타는 하나님의 나라에 거룩한 제목이 되려면, 불꽃 인생이 되려면 불꽃 지도자를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아멘이시죠? 그러면서 그들은 불꽃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불을 전해줬을 뿐이에요. 네? 그 핫 가스펠, 뜨거운 복음을 제자들에게 또 전하는 겁니다. 그럼 그들은 또 제자가 돼서 또 복음을 전하고, 여기까지 우리 복음이 왔어요. 근데 이제는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복음의 주자들이에요. 지금은 우리 휴거 세대입니다. 어쩌면 우리 세대에 주님이 강림하시고 산채로 우리가 변화되어 들어올받은 그런 휴거의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끝자락에 와 있는 그런 세대인 걸 믿으시면 아멘하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시시하게 살지 말고 존귀하게 살다 가야 됩니다. 아멘. 시시하게 살면 안 돼. 진실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존귀하게, 예. 그러면 존귀하게 사는 방법이 뭘까? 예수를 위해 살다가 예수를 위해 죽는 겁니다. 아멘. 제가 이 찬양으로 음반을 내려고 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전부 다 이 찬양을 다 외워야 돼. 저랑 같이 불러야 돼. 우리 목사님 찬양곡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인 목사 찬양곡은 외워야 될 거 아니야. 예? 단 한 번 살다 가는 것 한번 불러봅시다. 단 한 번 살고 많은 것을 주님 위해 나는 살다가, 주님 위해 나는 살다가, 단 한 번 죽고 많은 것을 주님 위해 나는 죽으리. 아 얼마나, 얼마나 좋은가 주님 위해 내가 사는 것이. 아 얼마나 빛나는가 주님 위해 내가 죽는 것이. 주님 위해 내가 죽는 것이. 나니야 어찌 살던 간에, 어찌 살던 간에 주님 위해 나는 살다가, 남이야 어찌 죽던 간에 주님 위해 나는 죽으리.
영원인가 주님 위에 내가 사는 것이 아 얼마나 소망인가 주님 위에 내가 죽는 것이 주님 위에 내가 죽는 것이 도선이 사는 길 결코 없어 결코 없어 주님 위에 나는 살다가 도선이 죽는 길 결코 없어 주님 위에 나는 죽음이 아 얼마나 감격인가 주님 위에 내가 사는 것이 아 얼마나 큰 복인가 주님 위에 내가 죽는 것이 주님 위에 내가 죽는 것이 주님 위에 주님 위에 하나님께 박수를 한번 그리고 할렐루야 어쩌면 우리 인생은 우리 모두가 똑같은 그 시간의 엔타임에 그 시계에 맞춰놓고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줄리에 살다 주는 것보다 더 선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꿈은 순교가 되어야 돼요 아멘 우리의 꿈은 오직 충성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색하며 살았던 분, 에? 스크루지 영감처럼 하나님 앞에 인색했던 분 그러지 마세요. 이제는 풀을 때가 됐어요. 내 인생은 나가시로 주장했던 젊은이들, 이제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인생이에요. 주님이 주신 인생은 주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아멘이시죠? 그렇게 살다 죽어야 돼요. 자, 일곱인을 떼일 때에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자, 이 반 시간쯤, half an hour. 이 반 시간쯤은 30분을 정확히 의미하지만, 전체 시간 후에 짧은 시점을 말합니다. 어떤 그 큰 이벤트가 있기 전에, 잠시 조용한 타이밍을 말해요. 그러나 이 기간이 얼마쯤 오래될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마지막을 알리는 나팔이 준비되는 시간입니다. 2절 보니까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이게 불려지면 3차 대전이 시작되는 거고 이게 불려지면 이제 그 마지막 그 대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의 고요의 시간을 주는 겁니다. 반 시간쯤 고요의 시간 폭풍 전야의 고요인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의 강도를 높이려고 할 때 다시 말하면 이 대환란 전에도 징조가 있기 때문에 그 징조가 대환란인가라고 착각이 일으킬 정도로 그런 환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란의 강도는 대환란의 강도와는 비교가 안 되는 이 코로나 강도는 대환란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징조에 불과한 거예요 예. 네. 크리스텐토 더 강하게 좀 더 세게 이런 말이죠 좀 더 세게 징조가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강한 징조가 시작되기 전에는 예? 순식간에 모든 소리들이 침묵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것을 폭풍전야의 고요라고 그래요 폭풍이 오기 전에 고요하거든요 아주 지 죽은 듯이 고요해요 그리고 강한 폭풍이 몰아치는 거예요 시편 76편 8절로 9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시며 땅이 두려워 잠잠하더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라다.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일어나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땅이 두려워 잠잠했다는 거예요. 고요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시편은 그냥 낭만적인 김서울의 진달래꽃 같은 시가 아니에요.
대부분의 시는 마지막 때를 읽고 시편의 시를 종말론적인 시각으로 보면 전부 다 마지막 때를 가르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시편이 마지막 때를 가르치고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안경을 벗어버리니까 비늘이 안 벗겨지니까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 이것은 대환란 직전에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일어섰다는 거예요. 그 전에 땅이 고요하다 이거야. 반 시간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신천지는 이 반 시간쯤을 1980년 3월부터 1980년 9월까지 이만희가 이 실장을 증거하는 때다. 6개월 동안 시간이다. 이렇게 입을 찢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것들이. 지 마음대로 성경을 풀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딱딱 뷰프리가 맞대. 그래가지고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예? 이 권사라는 예? 작자가 이 장로라는 작자들이 예? 덜 떨어진 어떤 목사들이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딱딱 말릴 수가 없다는 거야. 아유, 그분도 입을 찢어야 되는데. 아, 미안합니다. 제가 이거 지적을 받았거든요. 목사님은 참 잘생기고 착하게 생기셨는데 입을 찢는다는 말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안 한다고 했는데 또 나오네, 이거를. 큰일 났네, 이거를. 해? 네. 나 책임 없습니다. 집이들이 하라고 했어요. 집이들이 하라고 그랬어요. 내 방송 나가도 될 것 같아. 집이들이 하라고 그랬으니까. 이 방송 다 나가거든요 지금 이번 주 목요일날. 뭐 어쨌든 내 책임 없어요. 하라고 했으니까 했다고 그랬는데. 자 보세요.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지금 코로나 사태가 고요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답을 내려야 돼. 여러분들이 해답을 얻어야 돼. 저는 그냥 가이드만 해줘. 여러분 판단할 수 있도록. 자 예수님은 마지막 때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 다섯 가지 징조를 말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자,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대환란이 직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징조를 줬는데 영상 띄워주세요. 예, 미혹이 있을 것이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 징조예요. 이거는 사도가 말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한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절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 미혹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예, 진리가 뭔지를 이게 그 구분이 안 돼. 짝퉁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진리가 아닌 것이 더 빛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가짜들. 배도하는 교단이 더 멋있어 보이는 거야. 예? WCC 뭐 이런 종교다원주의. 인권을 주장하는 동성애 그게 더 오히려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 교회는 인권을 동참해야지. 아유 진짜 꼰대야 꼰대 이러면 안 돼. 오히려 사람들은 거기에 더 빛나 보인다고 생각해요. 모든 종교가 서로 하나가 되고 말이지 서로 이렇게 그래야지 말이 기독교는 너무 자기들만 구분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기독교를 박해하고 조롱하고. 그러니까 빛나 보이질 않는 거예요. 미혹에 사람들은 많이 빠져나갑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이것은 들림 전과 들림 후에요. 휴거 전과 휴거 후에 예, 미혹이 있습니다. 휴거 후에도 미혹이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재난의 시작. 이제 징조가 막 생기는 거예요. 이것은 이것도 휴거 전과 휴거 후에 똑같이 재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 재난이 계속 있어요. 난리와 24장 6절로 8절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재난에 대한 징조예요. 세 번째, 이것은 가장 확실한 증표예요. 이건 너무나 확실한 가장 확실한 증표인데 이거는 세계 복음화입니다. 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태복음 24장 14절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이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이 천국 복음이 땅까지 증거되면 다시 말하면 미전도 동독이 없어지면 그러면 끝이 온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너무 확실한 증조인데 세계 선교 협회에서 보고하는 그 보고서를 보면 미전도 종족이 이제 없어지고 있고 거의 이제 그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종족이 없을 정도로 다 증거됐다 이렇게 보고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의 엔드타임인 걸 아시겠죠? 예, 2만 2천 개 중 세계복음화 국제대회 통계를 보면 급격
혹독하게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뭐 이 미디어 시대에는 뭐 거의 예, 어떻게 예, 우리가 추정할지 모르지만 정말 예, 가까운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는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라는 말씀을 해요. 이 네 번째 징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31절 34절 시작.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네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네. 그러니까 그 7월 1일, 예, 7월 1일이 이스라엘의 오순절이 끝나고 여름절기잖아요. 그 다음에 7월 1일이 이제 가을절기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잎사귀를 내고 가지가 연하해지잖아요. 그 여름절기 때. 그러면 이제 인자가 문 앞에 있는 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보고서가 올라오죠. 1948년도 5월 14일 독립할 때는 30명도 안 됐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근데 지금은 3만에 4만 육박하고 있고 그 예수와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한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제가 준비하고 있죠. 하늘길만 열리면 저는 바로 갑니다. 5월이라도 이스라엘이 대한민국 와도 됩니다. 그러면 저는 바로 그날 비행기 끊고 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쯤 있다 오더라도 우리 목사님 가버려서 어떡하냐. 내가 생방송으로 예배할게. 예루살렘 통곡을 예, 다 시제진 다 데리고 갈 거니까 영상팀들 다 데리고 와서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어떻든 내가 이스라엘에서 예배를 집례하면 생방송으로 집례할 수도 있어요. 어차피 뭐 온라인 예배 훈련 해봤으니까 익숙하잖아. 그죠?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 가지마. 응? 내 눈치를 봐야 되네. 이거. 인상이 확 써지는 것 같은데. 아무튼 제가 가야 돼. 왜 가야 되느냐?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 저에게 명령한 게 있어서. 예.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랬어요. 잎사귀 연하해졌다는 얘기는 그들의 마음이 이제 완악함이 부드러워졌다는 얘기고 이때라. 복음 전할 때가 이때라. 예. 예. 그래서 가서 복음 전하고 그들이 그 공동체들을 예, 돕는 일을 할 겁니다. 그러면 잎사귀가 무성해져요. 도시마다 교회를 세울 겁니다. 예, 도시마다 교회를 다 세울 거예요. 예, 돈이 있냐고? 시비들이 내야지. 시비들이. 예, 내주면 그거 가지고 갈 겁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짐승의 우상이 세워질 거다. 적그리스도죠. 예, 이것은, 이 표적은 들림 후에, 휴고가 있은 후에, 예, 적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자, 마태복음 입사당 15절로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여기가 또 포함되어 있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자 보세요.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니엘서를 이용해가지고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성전에서 서가지고 거룩한 곳은 성전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제3성전이 지어진다는 얘기예요. 제3성전이 지금 안 지렸죠. 예. 근데 그것은 우리가 휴거가 있은 후에 제3성전이 지을 텐데 지금 제3성전은 모든 게 다 준비가 다 끝났어요. 예. 다 끝났습니다. 근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지어버리면 그것이에요. 그러면. 근데 처음에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 이렇게 해놓고는 지가 앉아가도 경배를 받아버려요. 그게 짐승의 우상이라고 그래요. 네. 그때는 이스라엘의 극심한 환란이 집중됩니다. 다시 말해 이방 나라도 들림받지 못한 이방 국가도 엄청난 환란이겠지만 그보다 더 극심하게 환란이 집중되는 것은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유대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대환란 시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배도할 겁니다. 배도하고 어떤 사람은 순교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산으로나 땅굴로 피신해서 3년 반 동안 피신하면 되니까 3년 반 동안 숨어서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고 받으면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왜 안 받을까요? 배도하지 않게 해서 숨어있는 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들켜서 순교를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숨어있는 사람도 있다는 말이에요. 예, 그 사람들이 3년 반을 버티면 주님이 재림하니까 예, 지상으로 재림하시니까 이제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고요가 예? 반시 동안 고요가
어떤 뜻인지, 왜 하나님은 이 반시 동안 고요를 주는 것인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성경 곳곳마다 어떤 하나님의 이벤트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고요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자, 열 가지로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 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 흑암의 고요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2절. 자, 보십시다. 시작.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천지를 만드는 이벤트를 시작하기 전에 흑암의 고요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성령이 운행하고 계셨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여주세요. 두 번째, 요셉이 총리가 되기 전에 감옥에서 연단의 고요의 시간을 봅니다. 이걸 연단의 고요라고 그래요. 예. 가자마자 그 간수장, 감옥 그 교도소 소장이죠. 소장의 눈에 들어서 행정 일을 봅니다. 오히려 더 고요의 시간을, 더 하나님과 더 깊은 시간. 왜냐면 버드바레 집에 있을 때는 일이 많았잖아요. 예. 여기가 밭에도 가야 되고, 논에도 가야 되고, 종들을 또 살펴야 되고, 창고도 들여봐야 되고. 근데 여기는 그 안에 있으니까 연단의 고요의 시간을 받는 거예요. 세 번째, 보여주세요. 세 번째는, 예, 출애굽의 시간이죠. 예, 출애굽의 장자 재앙이 직전에 어떤 재앙이 있는지 아세요? 흑암의 재앙이 있었습니다. 장자가 죽는 재앙은 어마어마한 재앙이었죠. 애굽 전체의 초태생은 다 죽어 나가는 거예요. 그 전에 흑암의 재앙이 있었는데, 출애굽기 10장 21절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 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며 깜깜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자리에서 집에서 나온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흑암의 고요가 있었습니다. 흑암의 고요. 그 다음에 노아의 방주입니다. 자, 노아의 방주의 문이 닫히기 전, 에? 비가 내리고 문이 닫히기 전에 7일 동안의 기다림의 고요의 시간이 있습니다. 자, 창세기 7장 4절 시작.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 쓸어버려. 그러니까 뭐, 노아 다 지었냐? 다 지었어? 들어가. 확 닫아버린 게 아니오. 7일 동안 시간을 준 거예요. 고요의 시간을 준 거예요. 기다림의 시간. 자, 그 다음에 말라기. 예, 이 말라기서로 구약성이 끝나죠.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신약성경이 나오기 전까지 신구약 중간사라고 그래요. 이걸 흑암의 시기라, 침묵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안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는 떠서나 깜깜해버리는 거예요. 이걸 흑암의 시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기 직전,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 직전 어마어마한 이벤트죠. 그 어마어마한 이벤트 앞에 400년의 고요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학개스가랴 말라키는 같은 시대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사라진 다음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까지 침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 전 빌라도 법정에서 신문을 받을 때 침묵으로 일관하신 사랑의 고요가 있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복음 23장 8절로 9절 시작. 헤롯이 예수를 보고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신. 아무 말도 대답 안 했어요. 왜? 그 십자가 사랑을 이루어야 되니까. 변명하지 않으셨어요. 변호하지도 않으셨어요. 우리는 변호사 불러가도 변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하세요. 왜? 그 십자가를 지어야 되니까. 그 전에 예수님께서 기도의 고요의 시간을 보내는데요. 마태복음 26장 36절. 무리에게 잡히기 전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겟세마네에서 기도의 고요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공중 강림하시기 전, 예수님이 강림하시기 전 바로 그 시간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소망의 고요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자, 시작. 그들이 편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그리고 14만 4천을 인치기 전, 그러니까 지금은 이스라엘의 회복의 시기죠. 회복의 시기인데 대환란 때 복음을 전할 14만 4천을 인치고 있는 시기입니다. 예,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3절. 자,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을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자, 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예루살렘을 가보면 지금까지 이스라엘에 이런 평화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살면서 지금까지 독립 후에 이런 평화가 없었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편하다 안전하다. 가장 편안할 때입니다. 그건 뭐냐면 14만 4천을 인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사방의 바람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의 수가 차고 그 14만 4천이 인치 끝나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들어올립니다. 그때 이스라엘을 향한 강력한 전쟁이 시작됩니다. 대환란이죠. 나팔을 불기 시작해요, 천사들이. 자, 그래서 이 평화의 고요의 시간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불안한 시대 같은데 이때만큼 편안한 시대가 없어요.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도 얼마나 편안한 시대를 살아왔습니까? 우리나라는 평균 5년 만에 한 번씩 전쟁을 했습니다. 인류 역사 980번을 전쟁했으니까. 5천년 역사에. 그러니까 정확히 5년에 한 번씩 전쟁을 했죠. 그런데 지금은 거의 48년도부터 6.25 전쟁 50년이죠. 53년 이후에 거의 한 60년 넘게 전쟁이 없었죠. 평화의 시기죠. 네. 자, 그러면 지금 어느 시기냐? 오늘 요한계시록 8장 1절에 반시 동안 고요하더니 바로 이 시기에 곧바로 들이닥칠 변화, 환란 이 앞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골방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대환란 중에서도 쉬는 시간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쉬는 시간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잠시 고요의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 고요의 시간은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도 긍휼의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아멘. 하박국 3장 2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대환란인 중에서도 고요가 있어요. 그 고요 시간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회개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정신 못 차리고 배도했다가 대환란 들어가서 아 그때 박영민 목사 말이 맞았구나. 그러면서 그 대환란 속에 정신 못 차리게 막 부르닥치는 그 환란 속에도 중간중간 고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고요의 시간은 진노 중에 긍휼이 임하는 시간이에요. 회개하고 순교하든지 짐승의 표를 거절하고 숨어 있어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나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올라갔을 겁니다. 아멘! 박수령과 그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세대는 이스라엘 독립과 유대인들이 전 세계 나라의 고토에 돌아오는 알리아를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100명에서 200명이 알리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로 전 세계에서 날아드는 거예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뭐 수많은 그 성경에서 그 내 백성들이 고토로 돌아오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저 비둘기처럼 날아오는 자가 누구냐? 그게 바로 이스라엘 땅이 회복돼서 날아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도 예? 성경의 예언이 성취된 걸 목격하면서도 그리고 72년이 지나 이스라엘이 잎사귀를 내고 푸른 열매를 맺는 여름이 지금 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도 마지막 때로 자기 입에서 말하고 있으면서도 준비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동성애를 용납하고 선악의 경계가 무너져버렸습니다. 신자들의 관심은 오직 다시 오실 주님에게 집중하는 대신 종교 혼합주의, 배도 돈과 번영과 사치라는 음료의 포도지에 취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음료의 포도지에 취해버렸다는 거예요. 이세벨의 그 음료와 함께 포도지에 취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전 세계가 다 배도해버렸잖아요. 얼마나 많은 교회가 배도했습니까? 지금 고요의 시간인데 빠져나올 시간을 주는 거거든. 지금 이 고요의 시간이 끝나면 폭풍처럼 몰아닥칠 것입니다. 그러나 때는 늦을 것입니다.
반시간쯤은 기도를 드려야 할 때인 것입니다. 다시 반시간쯤은 깊은 기도를 드려야 할 때다. 우리가 잘 늘 봤던 계시록 설교를 안 하시던 목사님은 또 이 말씀은 꼭 설교를 해요. 그죠? 성도의 기도는 향연이다. 그죠? 자 보시죠. 시작.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4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한 마디도 빠짐없이 그 금향로에 담아 금제단에 드린다 이게. 예? 원래는 레위기에 나오는 금제단은 땅에 있었죠. 그런데 계시록에 본 제단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금제단에 향연을 담아다가 금대접에다가 금향로에다가 담아다가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 기도를 가지고 올라간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은 여기서만 골라서 봐버리면 이해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자 8장 자 그 기도가 올라갔어요. 올라간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5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진이 나더라. 자 보세요. 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레, 음성, 지진, 번개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만 쳐도요 고막이 찢어집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가 동시에 치잖아요. 강한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뭐냐면 성도들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 응답이 지금 땅에 쏟아지고 있는 거죠. 도대체 성도들의 기도가 무슨 기도였길래 요한계시록 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0절 자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보세요. 자 의인들의 기도가 우리를 압박하고 조롱하고 핍박했던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땅에 거하는 자들을 언제 심판할 겁니까? 우리의 피를 언제 갚아줄 겁니까? 이 순교자의 그 기도들 이 피들이 호소하고 있는 그 기도가 바로 응답이 돼가지고 땅에 쏟아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고요의 시간에 정말로 이 천사들의 손에 발려 올라가는 그 기도들은 땅에서 그 많은 그 핍박을 받고 그 조롱을 받고 그 피 맺힌 눈물 흘린 그 기도가 다 올라갔는데 그 응답은 뭐냐? 땅을 심판하는 거예요. 이 땅에 대하는 심판은 뭔지 아세요? 마귀와 그의 절교들, 그와 합세하는 모든 조직들을 심판하도록 우리 성도들이 기도했던 기도가 응답으로 쏟아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깨닫는 사람 아멘. 하나님께 박수 영광 그리길 할렐루야. 자, 그럼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저는 이 코로나 사태 때 3개월 동안 제가 지금 목회한 것, 내 평생 목회한 것에 설을 3개월 동안 다 해낸 것 같은 느낌을 들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목사님들은 예배가 없으니까 편하게 지냈는데 저는 더 바쁘게 지냈습니다. 하루 종일. 네. 그리고 저는 작전실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일명 골방 기도회죠. 그런데 전 세계에서 매 시간마다 2천 내지 3천 명이 들어왔고 날이 갈수록 시간이 인원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고요의 시간에 성도들의 기도를 올리는 시간이구나. 이 고요의 시간이 끝나면 주님이 오시겠구나. 그래서 목사님 이제 코로나 끝나고 나면 이제 작전실 기도회 안 하실 건가요? 나한테 계속 물어. 걱정스러운 눈초리로. 그 얘기는 당신이 뒤져도 하라 그 말이지. 뭐 그런 의미는 아니겠지만 그런 의미로 제가 들렸어요. 예. 저는 낮 시간에 바쁘고도 이제 코로나 끝나면 막 신방해야 할 일도 많고 처리해야 할 일도 많고 지금 교회 공사 중이고 얼마나 할 일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저녁에 3시간 꼬박 준비하는 시간이 5시간입니다. 예, 저는 새벽 2시까지 잠 안 자죠. 예, 오후 6시부터 이 작전실 기도회 준비하고 12시면 끝나요. 예, 그리고 12시 끝나고 마무리하고 하고 나면 2시예요. 그러니까 이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공식적으로 내가 카톨릭 교인입니다. 방금 전까지 한 달 전까지 카톨릭 교회를 다녔는데 목사님의 엔드타임의 메시지를 듣고 내가 너무 놀랐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예수를 믿을 겁니다. 기독교에서 내가 정말로 이 신부단장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전화 온 사람만 공식적으로 10명 가까이가 됩니다. 아니 개종을 해버린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고 몰랐습니다. 목사님 하면서 전 세계에서 어제는 스페인에서 또 전화가 왔어요. 오늘 아마 이 스페인에서 지금 이 설교 듣고 계실 거예요. 생방송으로.
예. 목사님, 내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내가 목사님이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 동참하고 싶습니다. 내가 돈을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계좌를 보낼지. 전국, 전 세계에서 지금 그런 전화가 미국에서도, 캐나다에서, 뭐, 예, 로마에서, 전 세계에서 돈을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보내느냐 이거야. 코로나가 내게 축복이라고.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목사님을 몰랐을 텐데. 내가 정신없이 살다가 죽었을 텐데. 내가 축복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아. 작전실 기도에 한 달 반 했죠. 한 달 반 하는 동안에 병에서 노인받은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한 달 반 동안 이렇게 많은 사람이 병 고침 받는가. 저한테 전화하고 간증이 오는데요. 그걸 책으로 만들어놨습니다. 다 철해놨어요. 하룻밤에 10명 이상씩 병 고침 받고요. 그 다음날 일어나면 또 병 고침 받는다고 또 나오고요. 어마어마한 치유가 일어나고 귀신들이 막 나 간다. 박인 목사 무서워서 못 살겠다. 떠나버리고 말하고 떠난대. 예, 네, 저는 그냥 온라인으로 생방송을 진행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만든 기도 음악 틀어놓으면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밤에도 또 하나 만들어 올렸습니다. 만들어 놓고 또 이릅니다. 이걸 주님이 제가 만든 거 아닙니다. 주님이 만드셨습니다. 너무나 멋있는 작품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침에 세수하는데 또 어떤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너 이런 영감, 또 이 음악을 만들어라.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어쩌면 저를 이 고요의 시간에 전 세계에서 꼼짝 못하고, 흑암재앙이니까 꼼짝 못한 것처럼 코로나 때 꼼짝 못, 전 세계는 지금 꼼짝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잡혀서 지금 이렇게 예배 들고 있지만 전 세계는 한 군데도 예배 못하고 있습니다. 이 고요의 시간, 이 고요의 시간에 어떻게 이 코퍼스 TV를 통해 작전실 기도회를 열게 해주시고 수많은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 올 때까지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전 내가 못하면 그리스 김이 하겠지만, 뭐 찬양만 하다 끝내도 되잖아. 뭐 꼭 설교를 드려야 되나? 그런데 하루 종일 이 기도회를 기다리는 거야. 전국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등록한 사람만 수를 헤아릴 수 없어. 진짜 어마어마하게 등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여기 중흥 아파트, 현대 아파트, 뭐 호반 베르디움, 뭐 스위첸, 뭐 이랬어요. 근데 지금은 뭐 창원, 울산, 미국, 일본 막 이래요 지금. 보세요 거기. 이게 우리나라가, 우리 교회가 두 달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 아세요? 전 세계에서 우리 교회 등록합니다. 전 세계에서. 그래서 대구에도 셀을 만들고 다 만드는 거예요. 인천, 세종, 대전 딱. 네. 완전히 두 달 만에 우리 교회가 글로벌 돼버렸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난 너무 놀라는 거예요. 이 고요의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너무 놀라는 거예요. 반 시간쯤에 타임라인은 깊은 기도회. 제가 여러분 1월 1일 날 이거 현수막 걸었습니다. 어? 깊은 기도로 무장하고 거침없이 나가자. 이거 코로나 있을 때 아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저를 예측이나 한 것처럼 저를 그렇게 몰아가고 계셨어요. 작전실 기도 제가 한 번도 계획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계속 몰아가고, 기도 음악이라는 것도요, 작전실 기도에 하면서 만들어지게 만들었고요. 그 전에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이 음악을. 예? 작년 12월에 만들었잖아요. 11월에. 우리 교회가 불이 붙었고. 그런데 이걸 하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고요의 시간에 이 코퍼스 목사를 쓰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전략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었어요. 이제 고요의 시간이 끝나면, 예? 저에게 이스라엘 날아갈 수 있는 시간을 줄 거라고 봐요. 그 시간이 길지 말지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아주 짧을 거라고 봐요. 그렇게 길지 않을 거예요. 예.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나팔을 부려요. 자, 보세요. 자, 6절 보세요. 6절. 8장 6절. 시작.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부기를 준비하더라. 그랬어요. 이제 이걸만 불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자, 2절에는 내가 보니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고 했어요. 자, 받았어. 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6절에는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가니까 반 시간쯤 고요가 끝날 때 딱 준비하더래. 불준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7절. 이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각종 푸른풀도 다 타버렸더라. 예. 이거 뭐예요? 어떻게 불 섞인 우박이에요? 이거는 핵이 터지는 거예요. 3차 대전이에요. 나팔 불자마자 다 3차 대전이 터지는 거예요. 제가 3차 대전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두 달 만에 10만 명 이상이 검색을 해서 조회를 했습니다. 3차 대전은 곧 일어납니다.
예, 이란의 핵기지는 곧 무너집니다. 브뤼셀에 있는 핵기지, 이스라엘이 공격하든 그리고 아니면 미국이 공격하든 모르겠지만 그건 무너지면 전쟁이 나는 거예요. 자, 지금 보세요. 이 코로나가 많은 걸 바꿨습니다.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세계 패권 국교가 다 무너져야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옵니다. 지금 적그리스도가 오는 길이 예비되고 있다고 저는 봐요. 이 세상은. 왜? 중국, 러시아, 그 다음에 그 모슬렘, 아랍연합, 뭐 이런 그 유럽연합, 이런 나라들, 미국, 이런 일본, 이런 여섯 개 패권 국가 하거든요. 예, 일본도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이 좀 저기 힘이 없는 것 같은데 굉장해요. 그래서 여러분, 달러 가치고 그 다음에 엔화잖아요. 예? 기초통화가 달러지만 엔화도 굉장하거든요. 그런데 이 여섯 나라가 무너져버리는 힘을 잃고 패권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갖게 돼요. 이제 한번 여러분 주목해 자세히 한번 보세요. 어떻게 벌어지는지. 중국이 코로나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석유값 떨어져서 지금 아람 그 이 모슬렘 연합이 힘을 완전히 못 쓰고 있어요. 완전히 떨어졌거든요. 일본도 지금 뭐 올림픽 한다고 작살 났고요.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지금 초토화돼 버렸죠. 이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적 안목으로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돼, 세상을요. 패권 국가들이 힘을 열어야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겁니다. 세계의 단일 정부를 만드는데 힘 있는 나라가 있으면 그게 되겠습니까? 조그마한 나라들이야 쓸어버리면 그만이지만. 예. 그래서 세계 대통령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유엔 사무총장과 차원이 다른 그런 세계 단일 정부의 수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적그리스도거든요. 그런데 그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어느 때? 반시간쯤 고요할 때. 예.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에 회개하고 각성하고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아멘이시죠?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8장 6절에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돼? 나팔 불기 나팔이 부러지면 3차 대전이야. 그죠? 핵이 떨어져 버린단 말이야. 그 전에 들어올린단 말이에요. 그 전에 신부들을 들러올려요. 그걸 준비해야죠. 준비해야 됩니다. 역사가 종료된다는 것은 묵시적 선포인데요. 이 일에는 환난의 징조가 있고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죠. 해산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휴거가 있는데 그 휴거 전에 고요의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고요의 시간이 언제인지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회복을 얘기하면서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내가 온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이 세대가 뭐예요? 이스라엘이 회복한 세대 말하는 거예요. 1948년 5월 14일에 회복한 그 세대가 지나기 전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예, 임박했다는 걸 아시겠죠. 분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언제 올지 날짜를 찾으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왜? 반시 동안의 고요가 있기 때문에.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이 반시 동안의 고요를 어떻게 정할지 모르기 때문에 절대로 분석이 불가능한 겁니다. 주님이 오실 날은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분석이 불가능해. 반시 동안의 고요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 반시 동안의 고요가 어느 때까지 모르지만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작전실 기도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아무튼 여러분 두고 보시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마지막 때 쓰임받는지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는 반시 동안의 고요의 기도운동을 전세계 일으킬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저는 엔드타임에 전하는 목사잖아요. 텔레비전에 그리고 유튜브로. 유튜브도 어마어마하게 불이 붙었고 방송에도 제 설교는 시청률이 많습니다. 마지막 제가 100만 명을 데리고 올라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지금은 건축해서 교회를 건축해서 몇백억 들이 이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내가 준비할 때인 거예요. 때막 행동을 해야지. 전쟁이 일어났는데 집 짓는다고 저기 뭐 망치질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바로 전운이 감돌고 있는데 그때는 준비하는 거지. 시대를 우리가 분별해야죠. 아, 목사님 우리 교회 또 크게 칩시다. 집이가 저다 줘. 그럼 나 들어갈게. 내가 돈 내고는 못해. 그건 아닌 거야. 부럽지도 않아. 큰 교회. 다 문 닫아버리는데 뭐가 부러워. 그 유지하기가 힘들지. 근데 경매 나오면 내가 다 사버릴 거야. 목사님 경매 살 돈 맞나 봐. 없어요. 집이들이 주면 사지 못되고 어떻게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은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어요. 아멘이시죠? 헛된 영화에 빠져서도 안 돼요. 기도할 시간이에요. 기도 시간에 능력 주시네. 고난 내 영혼 속에 능력 충만하네. 한번 가자. 기도 시간에 위로 주시네. 위로 주시네. 고난 내 영혼 속에 위로 충만하. 기도 시간에 만져주시네. 기도 시간에 만져주시네. 고난 내 영혼 속에 치료 충만. 고난 내 영혼 속에 치료 충만하네. 놀라운 것은 이 고요의 시간에, 네? 지금 임박한 폭풍 속의 고요의 시간이죠. 전 세계 사람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제 설교를 듣고, 이 박유민 목사의 설교를 듣고, 지금은 폭풍 직전 전야의 고요의 시간이다. 어쩌면 목사님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집에서 목사님 소개를 들었을까요? 바쁜 새에 인터넷 들여다볼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요의 시간에 꼼짝 못하니까 기도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러다 주를 만나는 거예요. 정말로 임박했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것을 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작전실 기도에 들어와야 되겠어요? 안 들어와야 되겠어요? 많은 사람이 그럽니다. 저는 드라마 광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드라마 보고 밤에도 드라마보다, 네? 리모컨 들고 잡니다. 그런데 목사님 지금은 드라마보다 더 재밌는 목사님의 기도 인도를, 라디오 스타일을 본 것 같대. 제가 하나님께서 라디오를 5년 동안 진행하게 만들었고 또 텔레비전 방송을 진행하게 만들어서 방송 쪽에 제가 카메라 마사지를 많이 받았지. 잘생긴 거예요. 이게. 카메라 앞에 자주 서봤기 때문에 저는 20년 동안 카메라 앞에 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카메라 마사지라고 그러죠. 촌스러운데 카메라 마사지 받은 미스터 트롯 이런 친구들이요. 처음에 엄청 촌스럽잖아요. 근데 딱 여기서 뜨고 나니까 카메라 막 쏟아오니까 잘생겨 보이잖아요. 그 카메라 마사지를 받아서 그래요. 저는 20년 동안 받아가지고 너무 막 괜찮잖아요. 어느 방향도. 근데 제가 방송 진행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런 기도회를 지루하지 않게 3시간 동안 진행하는 기도회가, 예? 빠져나가, 안 빠져나가. 1시간 동안 동성 기도하는데도 안 빠져나가는 거야. 더 인원이 많아지는 거야. 1시간 동안 동성으로, 그것도 온라인으로, 목사가 보이지도 않는데, 그렇게 진행하는데도, 그리고 또 끝나고 빨리 자러 갈 때는 안 자러 가. 내가 엔딩 메시지를 전하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그 왜 그래요? 워낙 토킹 어바웃 이게 괜찮으니까. 그래서 이걸 앞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작전실 기도회를 아마 키울 거예요. 여러분도 꼭 들어보세요. 저녁 9시 오늘 밤부터 합니다. 오늘 밤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만 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 그리고 여러분 꼭 들어오셔서 함께 기도하시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 주님이 그때 만져주시고 아멘 고쳐주시는 거예요. 귀신들이 떠나가고 말이에요. 가정이 얼마나, 우리 가정은요 복받아버렸어요. 코로나 때 우리 사로니가 얼마나 신앙이 깊어졌는지 몰라요. 진짜 작전적이다. 주일학교 예배를 들은 거 훨씬 더, 밤마다 아빠 설교를 듣고 같이 한 시간 동안 기도해버리니까 우리 가족들이 신앙이 너무 깊, 가족들이 화목하게 됐고요. 얼마나 좋은데. 가정의 예배를 목사가 되게 맨날 할 것 같지만 그렇게 못하거든요. 목사들은 밖에서 계속 하루 종일 입에 담내라고 설교하고 들으니까 집에서는 퍼져 자야지요. 예배가 안 돼요. 그런데 코로나 때 가정에서 예배드리니까 이 가정의 어둠이 떠나가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작전실기에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오기만 해봐. 그걸 좀 체크를 좀 해줘. 아멘이라고 찍어줘 댓글에. 그래야 내가 들어온지 안 들어온지 알지. 여러분의 특공대예요. 뭐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뭐 스파이요? 그림처럼 왔다 그림처럼 사라져야 돼? 뭔데 이거. 그러지 말고 다 들어오셔. 내가 여러분 보고 싶고 여러분 이름만 써도 눈물이 나요. 제가. 응? 여러분 이름만 거기에 그 댓글창에 써줘도 내가 보고 싶어 눈물이 난다니까. 김영주 사님 왜 한 번도 아멘 안 해? 아 그게 아니라 댓글창에 아멘을 써야 된다고. 작전실 기도에. 얼마나 보고 싶은데 우리 이화승도.
이름만 보면 내가 눈물이 난다니까요. 제가 눈물이 나는 많은 목사잖아요. 댓글 안 쓰기만 해봐라 내가 그냥. 그냥 찾아가가지고 그냥 12시에 기도회 끝나고 찾아갈 거야 내가 주소하니까. 왜 댓글 안 남기냐고. 댓글 좀 남겨줘요.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에서 막 들어오는 거. 일본에서 막 바로 등록을 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았다는 거예요. 일본에서. 일본의 성령 도쿄 오사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성령 세례 받았대. 병이 났다는 거예요. 어떡하겠습니까 이게. 암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수술하러 갔는데 의사가 놀라가지고 암이 없어져 버렸는데 데리고 와서 커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작전실 기도. 근데 TV들은 드라마 봐? 눈이 거시기 됐잖아 진짜. 그러면 안 돼. 기도합시다. 오늘 제가 사실은 12시 반까지 예배는 끝내줘야 되는데 제가 별명이 끝내주는 목사잖아요. 어차피 뭐 한 시간 안에는 끝내줄 테니까 예, 기도합시다. 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반시도아쯤 고요의 시간은 기도의 시간입니다. 깊은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주님 받을 준비를 하는 신부단장의 시간이고 용사의 무장을 하는 시간인 겁니다. 마지막 복음의 주자가 되어 복음의 불타는 바통을 전해야 할 시기인 것입니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주